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뱀은 엄청 치밀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리고 또 학구열에 불타는 사람이 좀 많다고 그래요. 네. 공부에 좀 그 학구열 아시죠? 네. 남다른 직관력이 있고 좀 차분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좀 매우 신중하기도 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. 그런데 이제 자기 주장과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집착도 질투도 또 강하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남을 너무 믿게 되면 큰 실수와 실패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띠이기도 해요. 네.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실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해요. 겉보기에는 화려하잖아요, 그죠? 네. 그리고 이제 항상 겸손함과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띠라고 합니다. 이제 잘 맞는 띠를 볼게요. 닭띠, 소띠, 용띠. 닭은 게 좀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또 서로 싸우면서도 그러니까 뱀하고 닭하고 서로 싸우면서도 서로의 단점을 잘 보완해가지고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서로를 크게 신뢰를 하고 또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한번 사귀게 되면 오래 간다. 그렇게 나오네요. 그리고 이제 소띠를 볼게요. 소띠는 좀 우직하고 좀 가정적이죠. 그리고 이제 뱀은 끈기가 있어요. 네. 끈기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어떤 게 위기가 찾아오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고라든지 모든 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. 위기라는 거는. 네. 그 와도 이제 서로가 잘 극복해서 잘 나아가는 그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궁합이라고 그러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용띠를 봅니다. 용띠는 뱀이 지혜를 준대요. 뱀이 지혜롭죠. 네. 서로의 성향이 잘 맞아서 서스름 없이 친해지고 그리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다툴 일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사업적으로는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. 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가 있다. 네. 그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안 맞는 띠를 볼게요. 안 맞는 띠는 범띠, 돼지띠. 돼지띠를 보면 이제 상충이 들어요. 네. 상충이고 욕심 많고 이제 돼지가 좀 충동적이잖아요, 그죠? 네. 그리고 이제 좀 허영심이 많죠, 뱀은. 네. 그렇다 보니까 서로 어울리지를 못하고 또 서로 간에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갈등도 심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서로의 대화가 또 단절이 되겠죠. 네. 그러다 보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제 왜 우리가 이제 또 옛말에도 보면 뱀은 깨끗한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네. 뭐 이슬만 먹고 산다 그런 네. 말이 있을 정도로. 근데 이제 돼지는 보면 이렇게 아무거나 막 이렇게 먹는 그런 잡식성이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돼지가 못마땅한 거예요. 네. 싫대요. 그래서 이제 또 야생에서 보면 이제 유일하게 그 독을 가진 뱀을 뭐라 그러지? 그 독의 영향을 안 받는 게 또 돼지라 그러네. 그러니까 돼지가 이제 뱀이 네. 돼지한테 가서 꽉 물어버린대요. 네. 독뱀이. 네.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 이 독결이 퍼져가지고 헬렐레 하는데 네. 이 돼지는 지방층이 두꺼워서 그걸 못 느낀다 그래요. 아, 그 돼지가 뱀도 뭐 잡아먹지 않나요?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뱀이 도가 이제 돼지한테 딱 간다. 네. 가는데 물어요. 네. 그러면 독이 퍼져버리잖아. 네. 근데 지방층이 워낙 두꺼우니까 그걸 못 느낀대. 네. 그래서 돼지가 오히려 네. 이 뱀을 잡아먹는 격이 된다. 네. 그래서 그만큼 그 둘이는 안 좋대요. 굉장히 안 좋네요. 이제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고 또 범띠를 볼게요. 범띠하고는 또 해살이 들어요. 네. 이제 서로 간에 의심이 많고 또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그래요. 서로의 이제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성향에 이제 흥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또 이제 서로가 또 자유로움을 좋아하고 속박당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거지. 네. 그죠? 그리고 또, 이게,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소유욕과 질투심이 많은 뱀하고는 좀 다르죠? 네. 좀 자유분방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구속받기 싫어하고. 네.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툴 일이 많다. 그렇게 나와요. 이제, 이 뱀띠에 대해서 이제 살부 대개월을 보자면, 뱀띠는 5월생 여자를 좀 피하라. 네. 만나게 되면 흉하다. 뱀띠 남자, 5월생 남자, 5월생 여자, 좀 피해 가십시오.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